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병원을 믿고 입원한 건데 정작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은 처벌을 피했다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 30대 남성 보호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환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쓰러진 환자 위로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고 배를 발로 찹니다.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후 환자는 컴컴한 병실에 방치됐습니다. 입원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날 오전 환자의 딸이 어머니가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려 전화했는데 병원은 환자 때문에 보호사가 다쳤다며 되레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CCTV를 확인한 뒤에야 병원이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가슴 찢어져가면서 보내놨는데 당장 우리 엄마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딱 내려왔는데 눈에 뭐 이만큼이 든 거예요. 환자는 손가락 골절,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보호사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사가 폭행 예방 교육을 받은 점, CCTV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었단 이유였습니다. 보호사를 보고 그 병원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병원을 믿고 엄마를 부탁드렸던 건데. 병원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할 말 없고요. 할 말 없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CCTV 설치 등 몇 가지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씌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